시골을 사랑하는 남자 오늘 우리 모사는 가을의 맛과 시골의 매력이 공존하는 거창의 한 마을을 찾았는데 예. 과연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좌충우돌 모사의 시골 적응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고즈넉한 농촌의 분위기가 멀씬 느껴지는 거창 거기 마을. 과연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우! 예스! 오늘도 무사의 정원 일기! 우후! 와, 여기 산 위에 왔어요, 오늘. 와, 날씨도 좋고 진짜 길에 엄청 많이 합니다. 우와! 오, 이거 사과입니다. 우와! 이거는 진짜 잘 익었어요. 이렇게 잘 익은 사과를 그냥 지나칠 리 없지요. 이거는, 이야, 이건 내 스타일. 우와! 아니, 지금.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제가 여기 옮기면은 여기 사과 봐잖아요? 간단하게 검사하고 싶었어요. 혹시 불량 있는지. 검사는 농장 주인 제가 해야죠. 이러시면 곤란한데. 이거 그러면은 오늘 저희 농장에서 일을 해주시면 어떤 네. 일로 제가 해드릴게요. 아 진짜? 네. 무조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과를 따게 된 무사. 무사씨 오늘 저희가 여기 이제 사과를 다 딸 건데 네네네. 자세히 보시면 꼭지가 있어요. 네 뭐예요? 근데 저희가 수확을 하고 나서 꼭지가 나뭇가지 남아있으면 병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꼭지를 잡고 들어주시면 사과가 톡 하고 꼭지랑 같이 떨어져요. 그 꼭지를 가위로 잘라서 통에다 담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사과예요? 아, 이 사과는 부사라는 사과인데. 어? 부사 사과? 예스! 이거 다 내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우리 무사 사과, 무사. 아니, 부사라고, 부사. 부사? 부사라는 사과라고, 부사. 근데 형님, 이 사과가 왜 무사 사과예요? 아, 원래 이 사과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인데 일본에서는 이 사과를 후지라고 하는데 그 후지를 한국 사람들이 한문으로 읽으니까 부사가 되어버렸어. 아하! 예스. 그러면 사과마다 원래 그 특징이잖아요. 혹시 이거는 특징 뭐예요? 이 사과가? 보관이 아주 오래돼. 가을철에 수확을 하고 마치고 나면은 이듬해 네. 봄까지도 조건을 맞춰주면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우와, 그거 최고예요. 1년 동안 그 보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아주 최고예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무사 그 사과 타면 4명까지 기다려 할 수 없어요. 아우를 다 먹어버릴 거예요. 부사 박사의 설명도 들었겠다. 본격적으로 사과 수확에 도전해보는데요. 특히 거창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사과 재배 최적의 환경을 자랑한다고 하죠. 부사, 근데 네. 아유 열심히 사과 땄는데 맛은 하나 봐야지, 그지? 예스! 사과 먹고 싶은 걸 하나 따서 먹어. 이거는 딱 보니까 무사 스타일이에요. 맛있지?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뭐라 까노 이거. 키운 보람이 여기서 나네. 그 아삭아삭이잖아요. 전닭 아삭아삭하고 그러면 주스도 엄청 달라요. 아 달라. 맛있어요. 어 맛있지. 와 형님. 제가 여기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예요. 점심도 필요 없어요. 나 지금 가가지고 사과 가지고 맛있는 요리할 건데 안 먹을 거지 그러면? 잠시만요. 그거 먹어. 같이 갑시다. 그렇게 사과를 맛보기 위해 또 다른 곳으로 향해 봅니다. 우와 형님, 여기는 하트 엄청 많아요. 혹시 특별한 곳이에요? 아니 여기 내가 원래 좀 이렇게 정원 갖고 있는 거 좋아하거든. 네. 여기 뭔가 있어요. 이거 러브예요. 러브. 우와. 저기 건물 보이지? 어디 뭐 이 건물 뭐예요? 창문에서 네네.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하다가 여기 보면은 이 마당이 보이는데. 네. 어느 날 풀을 치다가 보니까 와이프가 보이더라고. 어허. 그래서 이제 장난 삼아서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쳤는데 이게 너무 예뻐서 그냥 놔두고 맨날 일할 때마다 보라고 그렇게 꾸며놨어. 우와 형님! 완전히 로맨틱한 남자. 저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그날 저녁에 반찬이 조금 달라지더라. 근데 형님 여기
애기 소리 들어요. 오늘 실은 우리가 지금 체험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고객님들이 와 계셔 체험을 하시려고. 아 체험? 어떤 체험이요? 어떤 체험? 아 무사 그러면 우리 한번 체험장에 가서 체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오 좋아요. 그럼 나 따라 들어와 봐. 오 알겠습니다. 넉넉넉. 아 여기가 우와 우리 체험하는 곳. 와 와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1일 선생님 되어주실 거죠? 저요? 네! 오셨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가르쳐주셔야죠. 아 그거 잘됐다. 그러면은 무사 나 네. 지금 밖에다가 준비를 더 해야 되니까 오늘 온 김에 선생님도 한번 하러 가자. 화이팅! 나 화이팅! 화이팅! 우와 오케이 화이팅! 오,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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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화이팅!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늘 무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사과 그리기 체험을 해보는 무사 사과 선생님. 실제로 온몸으로 사과를 즐기기 위해 체험장을 찾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죠. 우리 무사 사과 그리기 체험 후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책도 읽어주는데요. 일일 선생님의 하루가 참 알찬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애기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게 책도 읽고 애기랑 엄청 많이 체험도 하잖아요. 그거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애기랑 그럼 기름도 하는 거 그 애플 기름도 하고 와우 최고였어요. 오늘 사과딸이야 일일 선생님도 하랴 바쁜 하루를 보낸 무사를 위해 특별 메뉴가 준비됐는데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바로 사과 비빔국수. 당도가 높은 거창 사과가 들어간 비빔국수는 가을철 거창에서 꼭 맛봐야 하는 별미 중 별미라고 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군침이 절로 나네요. 우후! 예스! 이제는 내 베스트 타임이에요. 항상 식사 시간. 네. 그러면 오늘 와 오늘 메뉴 어떻게 돼요? 오늘 사과 비빔국수라고 해요. 요거는 저희가 만든 소스에 사과즙이 들어가요. 우후! 과즙이 풍부한 거창 사과로 만든 비빔국수는 참을 수 없지요. 우와! 어때요? 괜찮아요? 안 매워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과 때문에 국수 먹을 때 아삭아삭하잖아요. 식감이 좋죠? 좋아요.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사과 비빔국수의 맛. 무사 숨 좀 쉬고 물어. 먹다가 이게 또 매울 수가 있으니까 매우면 물김치도 있거든. 아 네네네. 물김치 아니면 사과도 있어요? 응. 사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든 물김치인데. 와. 우와. 이거 뭐야? 그렇게 맛과 영양이 가득 오른 제철 사과의 다양한 맛을 입안 가득 느껴보는 무사. 특히 사과는 천연 소화제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오늘 두 그릇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님, 이 마을에는 언제 오셨어요? 원래 이제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학업을 갔다가 하려고 나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농사진 계속 짓고 계셨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는 한 15년. 여러 가지 이제 난간도 많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적성에 맞고 또 그 나한테 그 잘 맞는 직업이더라고. 와우 누나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디저트로 준비를 했어요. 아하. 빵에다가 사과 버터예요. 사과 버터? 이렇게 말라서. 와우 땡큐. 우와! 어때요? 맛있어요! 우와! 이거 뭐야? 맛있어요? 이거는 딱 버터이잖아요? 진짜 버터 맛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버터보다 또 달고 아무래도 사과 때문에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우와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우와! 아우! 아우! 이거 행님 거예요. 행님 드릴 거예요. 아니, 아니, 먹어, 진짜. 먹어. 아 진짜 행님. 행님 거예요. 네, 진짜 드세요. 이게 또 발라주고. 네네네. 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지금은 솔직히
집에 안 가도 돼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커피 아니면 오 주스도 있어요. 저희 사과로 만든 에이드예요. 자 여러분 건배할까요? 건배할까요? 오케이 네. 건배. 건배! 와우. 오케이 이제는 끝. 집에 못 가요. 근데 우리 연마을에도 도와줘야 될 일이 있는데. 뭐라고? 한번 가서 도와주는 게 어떨까? 아, no thank you. 제가 여기 진짜 만족합니다. 그런데 네. 거기 가면은 다른 맛있는 게 더 있을 건데 여기랑 다른? 에? 다른 맛있는 거? 응 진짜. 뭐가 있을까요? 가보면 알아. 어 진짜? 와 갑자기 궁금해요.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U-turn 파! 여기도 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더욱 시골스럽고 더욱 다이나믹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무사의 좌충우돌 농촌 적응기 제2탄도 내일 많이 기대해 주이소.